우리의 문화가 한류라는 이름으로 전 세계인의 관심을 모으고 있는 요즘입니다. 음식도 예외가 아닌데요. 필리핀에서 한식으로 다음 세대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단체가 있습니다. 그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필리핀에서 윤여일 통신원입니다. 필리핀 학생들의 한식 요리 수업이 진행되는 이곳은 필리핀 쿠코 아카데미입니다. 올해 필리핀은 한국의 삼겹살 열풍이 불면서 필리핀 사람들에게 한식이 더욱 친근히 접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한식 요리를 배우고자 하는 필리핀 현지인들의 수요가 점차 늘어가고 있는 가운데 쿠코 아카데미는 한식을 알리고 취업과 창업을 위한 발판을 마련해주고 있습니다. 쿠코 아카데미는 2017년에 바리스타 아카데미로 시작했지만 지금 많은 분들의 성원에 힘입어 한식 아카데미로 발버둥을 하고 있어요. 근데 저희가 그냥 한식을 알리는 것뿐만이 아니라 학생들의 성공적인 취업과 창업을 위해서 교육 플랫폼을 만들 계획입니다. 무엇보다도 쿠코 아카데미는 선교적인 목적을 두고 운영되고 있습니다. 요리를 통한 마음 치유, 복음 전파로 진행된 CTS 주님의 식탁 진행자인 임미자 셰프가 아카데미의 전임 교수로 활동하며 필리핀 사람들에게 한식 전문 교육과 복음을 전하는 역할을 합니다. 수업을 하면서 이렇게 한식은 정말 건강식이고 우리의 건강에 밸런스를 맞춰주는 정말 우수한 그런 음식인데 이걸 먹으면서 건강한 몸으로 또 만들면서 힐링하면서 또 생각도 건강한 생각으로 또 이렇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건강도 챙길 수 있는 그런 수업이 될수 있도록 제가 열심히 기도하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이 이끄셨기 때문에 이 모든 일이 가능했고요. 앞으로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서 원하시는 일을 하기 위해서 쿠쿠 아카데미가 쓰여지길 희망하면서 여기서 양성되는 학생이 지상명령을 따라서 주님의 말씀과 복음이 이 학생들로 통해서 전 세계에 퍼지는 그런 꿈을 갖고 있습니다. 쿠쿠 아카데미는 앞으로 방송 플랫폼을 통해 보다 다양한 방식으로 한식과 복음을 함께 전할 계획입니다. 한편 올해 아카데미에서 교육을 수료한 첫 필리핀 학생들이 배출되면서 사역의 열매를 맺길 원합니다. 수료생들은 앞으로 한식을 알리는 전도사의 역할을 감당할 것입니다. Green food is very more nutritious. That's why I am happy to be here to study a lot of Korean food. We're very happy that he's also teaching us and he loves Filipino. And also, of course, we love healthy Korean food. 한식 교육을 통한 전문 아카데미가 한국의 문화와 복음을 전하는 역할로 온전히 쓰임받길 기대합니다. 필리핀 마닐라에서 CTS 뉴스 임유엘입니다.